아살라무알레이쿰.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은 엄마예요. 오래간만이에요.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달 전에 그거를 내가 줬잖아. 아, 엄마 생일날? 응, 쿠란을. 응, 혹시 쿠란. 좀 읽어봤는지. 쿠란은 내가 잘 보관했나? 아, 보관. 잘 놔뒀지? 아, 잘 놔둔 거 그랬는데. 이거를 꼼꼼하게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했네요. 그럼 오늘은 사실 엄마를 부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엄마가 이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좀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알면 좋겠어? 알면 좋겠는데 그게 뭐 딱히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네. 우리가 처음에 아살라무 알레이쿰이라고 말을 했잖아.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추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가? 제가 유튜브 보면은 누구 만나서 인사할 때 항상 아살람 알레이쿰 하고 헤어질 때도 그런 것 같았는데 아닌가? 헤어질 때도 그러니까, 가끔 많이 아, 난 인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런 건가? 오! 맞았어 맞았어. 아 그래? 거의 똑같았어. 아, 뭐냐면은 정확히 당신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살람이 평화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어느 나라를 가도 이거는 항상 인사, 공통적으로 인사 말이 안녕하세요처럼 그렇게 써도 되는 거야. 평화가 있기를 항상 우리 평화롭게. 아살람 알레이쿰 평화가 하기를 바랍니다. 와 알레이쿰 살람 하면은 당신에게도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와 알레이쿰 살람? 근데 그거를 아살람 알레이쿰 할 때 이쪽에서도 아살람 알레이쿰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그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항상 아살람 알레이쿰을 하는 거고 24장 61절 보면은 집에 들어갈 때 서로에게 알라께서 주신 축복의 인사를 하라라고 쿠란에 되어 있어. 그래서 그러면은 첫 번째 퀴즈는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엄마가 또 크리스찬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슬림들도 과연 예수를 믿을까? 나는 이제 성당을 다녀야지만 내가 그 교리 공부를 깊이 있게 안 해가지고 내가 좀 지식이 많이 부족한데 비슷한 맥락 아닌가? 여기에서는 그럼 이슬람에서는 알라를 믿는 건가?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우리도 믿어.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교리 말씀이나 이렇게 말씀 같은 게 보면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믿고 심지어 그 처녀 잉태설이나 그 예수가 행했던 기적들 있지 그런 것도 다 믿어.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거는 이제 삼위일체 딱 고구마. 왜냐면 알라는 한 분이니까 112장 3절에서 보면은 알라는 낳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예수를 말한 다음에 일랄라히살람 일랄라히살람? 그러니까 예수에게도 축복이 항상 있기를 약간 요걸 우리가 항상 존경의 의미 살람이 무슨 뜻인가 보다. 평화. 살람 평화. 무슬림들이 예수를 싫어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상식이다. 이거는 이제 엄마가 하도 이제 돼지고기를 내가 안 먹는 거를 자주 까먹기 때문에 너무 자주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질문. 아, 돼지고기. 왜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될까? 그거는 저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왜? 우리 아들은 돼지고기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엄마가 밥을 차릴 때 항상 그 삼겹살에 된장찌개 맞아 이거면 이제 해결이 됐잖아. 그래서 근데 엄마 생각에는 좋아하는 거니까 조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약간 살짝 조금 그래서 아니, 이제 내가 조금 찌개도 끓이고 뭐도 하는데 이제 안 먹기는 해서 그렇게까지 안 먹어야 되나? 살짝 먹는 건 괜찮지 않은 거야? 아니야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가? 거의 반은 맞았어. 아, 반은 그래? 맞았어. 근데 이제 조금 더 약간 딥한 이유가 뭐냐면은 돼지 자체란 생물을 하나님 만들 때 먹으라고 만든 생물이 아니라고 생각해 무슬림들은. 먹으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안 먹는 거고 배설물이나 더러운 것들을 먹으면서 크니까 이제 불결하다고 생각을 해. 아무리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해도 태생적으로 대부분이 돼지고기 너무 돼지고기가 좋아하니까. 거의 뭐 삼겹살부터 시작해서 돼지고기 김치찌개 묵은지찜 돼지고기는 기본으로 엄마 입장에서는 문화의 차이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를 소를 되게 이렇게 좀 귀하게 여기잖아. 그럼 소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돼지고기 안 먹는 문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도 이제 재한이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하니까 좀 이제 자꾸 그걸 염두를 해두지만
돼지고기를 또 좋아하니까 조금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가족들 먹을 때 뭐 그냥 좀 먹어도 돼. 조금 먹으면 안 되냐? 엄마한테 그렇게 권하는 거지. 그럼 아예 권하지도 말아야겠구나, 엄마가. 그치, 권하지도 말아야지. 그래, 왜냐면은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무슬림들한테는 또 중요한 경배 행위거든. 먹는 것 자체가 깨끗한 음식 먹는 게. 신앙적으로. 그 때문에, 종교 행위야, 먹는 그래? 것도.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아, 그래? 끝! 재밌다. 다음에 또 새로운 걸 가르쳐주세요. 네. 거의 다 맞춘 것 같은데?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유튜브 우리 아들이 하는 거 가끔 보니까 주사 많이 드는 게 좀 있네. 많이 안 해. 그러면은 앞으로 또 아직 쿠라는 뭐 안 읽었다고 하지만 이제 오늘 잘 보관한 그 책을 조금 한번 이렇게 열어볼게. 그게 중요해. 시작이 반이니까. 근데 나는 성경 공부부터 해야 되는데. 아 성경. 그래 알았어. 성경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마무리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거였지? 마 살라마. 아, 맞아. 마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까먹었구나. 마 살라마. 오케이. 그러면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알함두릴라 마 살라마. 감사합니다. 마 살라마. 마 살라마.